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앞서지 않고
저는 이번 여름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셨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붙잡아졌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는 특별한 자리가 아니요 제자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항상 머물러야 하는 제자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기도의 부흥이 다시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죄를 이기기를 소망하며 다음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주님, 이 기도의 자리가 저희가 머물러야 하는 제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다시금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둘째, 평안이요 소망을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붙잡아지도록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주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깊이 크신 인생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리가 뜨거워질 시간이 되어서 주님의 발산에 남은 곳에 모인 기도자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예비하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생각과 뜻이 주님께만 모아지게 하소서. 주님이 이끄신 기도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소서. 오직 주님과의 시간 사랑한다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박지훈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님 말씀 전달하시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 그 지역에 주님 비 피해로 고통당하는 자가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첫 찬양 분명히 신나고 즐거운 찬양이었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성령 충만을 너무나 부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 간절함을 저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의 통로에 걸림돌이 되었던 건 아닌지, 주님은 부어주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것을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그 막힌담이 허물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성령 충만의 통로 되겠습니다. 나에게 부어주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 안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찬양하겠습니다.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 온전히 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안에 오신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향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온전하게 성령의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부흥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 온전히 드리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신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로부터는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향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간직 채우시기를 그렇게 주님 간절히 바라시는데, 주님, 우리가 그것에 걸림돌되어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열어드리는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던 나의 모든 불순종의 죄를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역사함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모든 자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모든 자들의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소서. 성령의 부흥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모든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더 믿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이 땅에 가득한 죄악들이 치유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마음과 육신을 괴롭히는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정결하게 하소서. 모든 가정의 부부관계가, 부모자녀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치유의 역사를, 성령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기는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죄악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들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과 육신을 괴롭히는 많은 질병들 오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떠나가는 역사 이루어주시옵소서. 마음을 괴롭히는 우울증과 강박과 아버지 그런 모든 증상들이 아버지 깨끗하게 씻겨가는 역사가 오늘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덮으심을 통하여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없던 것처럼 살아갔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주 앞에 정결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와 함께 사는 공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어지는 역사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살고 주와 함께 살고 주로 인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주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가운데, 부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오늘 각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되게 하신, 하나되게 하신 그 가정들의 원형을 회복하는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간절함이, 이 눈물이 주님의 간절함이고 주님의 눈물인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싶으신데 주님의 그 마음에 순종하는 자 없어 부어줄 수 없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이 땅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이 씻겨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육신과 가정 가운데 그 수많은 아픔들이 씻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죄악과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오늘 이루어주시옵소서. 모든 끊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또 모든 일터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장소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들의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 들려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우리 예수 동행기도 사역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실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 가능하신 분들, 또 포토샵과 일러스트로 디자인하실 수 있는 분들, 우리 동행 예수동행기도 사역에 함께 동참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은 우리 기도 담당 성미경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주셔서 함께 이 땅 가운데 기도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보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 중보기도회는 대체 휴일로 모이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실 분들, 또 교회 수고하시는 직원분들이 집안을 찾아가실 시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체 휴일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화요 중보기도회를 모이지 않고요, 이후로는 대체 휴일에도 화요 중보기도회는 계속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떡 나눔이 있습니다. 결혼 7년차 된 따님 나님으로부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감사의 고백을 함께 주시면서 감사떡 나눔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난 기도 바캉스에서 받은 은혜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은혜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감사떡 준비해 주셨습니다.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 감사떡 받으시고, 그리고 계속 은혜의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특별히 태의 문이 열린 그분, 우리가 이름을 알려드릴 수 없지만 태의 자리 잡은 그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출산될 때까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모든 교구들이 다 성령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경기 교구도요, 내 삶으로 쓰는 성령 행전이라는 주제로 새벽 기도회 모였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을 주님께서 반드시 바라신다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너무나 간절히 필요하다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 화요 중보 기도회에서 먼저 기도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말씀들을 잠시 미루어 놓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여러분들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은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순종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세상이 그야말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방탕과 음란과 사치와 방종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무수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120명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인구로 따지자면 0.01%도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9억 5,395만 명, 뒤에 천자리 빼고 그만큼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자기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23억 명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어떤가요? 성도들의 수로만 생각하면 사도행전 시대에 있었던 그 영향력에 최소한 천만 배 이상의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께 삶을 드려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의 성도는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120명의 성도들은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지금 이 땅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23억 명이나 존재하지만 그들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한 자는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에 대한 소식을 별로 듣지를 못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위만 둘러봐도 예수 믿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 이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지금 떠올려지시는 분 누구 있으세요? 누가 떠올려지십니까? 만약에 23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졌을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120명만 있어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니 23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된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겠죠. 저는 지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 일을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스스로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이 이 세상을 뒤집어 놓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부터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으로 다 기도해 보셨죠? 아마 다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왜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나 자신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건가요? 우리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는 하지만 주님이 어떤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부터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저녁 집회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가운데 방언을 받고 성령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9시쯤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1시가 넘었더라고요. 눈을 떴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저 예배당 뒤편에 담임 목사님과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날이 아직도 저한테는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제가 경험했던 성령 체험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자리 잡았냐면 아 이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 중에 주님의 깊은 임재에 들어가는 것. 이런 거를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했던 거구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성령 충만을 주세요. 저 다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었죠.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그 일을 다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에 좌절감이 찾아오더라고요.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구나.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구나. 제가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 방언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로 목숨을 잃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는 합니다. 방언으로 말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본질은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성령 충만의 진짜 본질은요, 기적도 아니고 방언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진짜 본질은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겁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을 무엇으로부터 받았느냐? 순종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다렸습니다. 순종했지요. 바로 이 순종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었던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문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권세 잡은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수님을 고문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죠.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당연히 제자들에게도 핍박이 다가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하루빨리 내가 예수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는 것,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내려주시려면 왜 꼭 예루살렘이어야 합니까? 사마리아 가서는 왜 못 주세요? 이방 땅 가서는 왜 못 주세요? 근데 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죠? 무엇을 바라시는 겁니까? 순종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확실해, 가장 안전해, 이 길이 분명해. 그러나 주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 예, 주님 할 수 있는 순종. 그 순종하는 제자들을 주님 찾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순종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몇 명의 제자들이 순종했다고 되어 있나요?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120명이 많은 숫자인가요? 여기 지금 120명 넘잖아요.
12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왜 120명이나인가요? 세상에 목숨 걸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120명이나 되는구나. 주님이 찾으셨던 그 주님의 명령에 목숨 다해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120명이나 되는구나.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120명의 제자들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함께 읽어볼까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랍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명령에 목숨 걸고 순종했던 사람들 위에는 무엇이 임했다고요? 성령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무엇으로 시작되는 거라고요? 순종으로. 순종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했던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더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성령 충만한 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이 없는 거예요. 순종의 이 벽을 우리가 넘어서지를 못한 겁니다. 주님께서 기다려 하시면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뛰쳐나갑니다. 주님께서 가야 해 라고 말씀하시면 일어나 가야 하는데 일어나 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목숨 걸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먼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목숨 걸고라도 순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을 먼저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 어떻죠, 여러분? 순종을 매일마다 결단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순종에 대한 기도 제목이 선포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목숨 걸고 순종은 고사하고 목숨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데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는요, 주님께 작은 순종이라도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작은 순종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나입니다. 주님, 그러니 나에게 순종할 힘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이거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 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죄에 같은 죄에 넘어지고 반복된다는 겁니다. 금요성령집회 안수사역을 했을 때 한 고등부 남학생이 저에게 3주 연속으로 나와서 기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음란의 죄를 이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죄가 이겨지지 않는 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첫 주에 그렇게 저한테 기도받으러 나와서 제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나왔어요. 그 얼굴이요? 첫 주에는 어두운 표정이었는데 둘째 주에는 흑색이 되었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왔습니다. 얼굴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간절한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밉대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너무 마음에 회의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죠. 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스스로 자괴감이 들고 죄책감 가운데 빠져듭니다. 제가 그 학생에게 권면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해보자고. 그 순간 곧바로 무릎 꿇고 기도해보자고.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한번 보자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학생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안수사역을 못하게 됐거든요. 궁금해요. 그 학생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그러나 그가 기도하였더라면 지금쯤은 분명히 이겨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을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본성이 있고 그 죄의 본성을 붙잡고 흔들어대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을 드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기도가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목숨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께서 오시는 날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 모여서 무엇했습니까? 기도했대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만 했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들이 그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 언제 오실지 알 수도 없는 그 성령님을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무작정 기다리는 그 순종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막막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에만 힘썼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은 성령은 주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오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게 해주세요. 저는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출발해서 순종으로 달려 도착하게 되는 결승점.
그곳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기 어렵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죠.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요. 기도하고 순종하고요. 순종해보고 안 되면 죄책감 가지고 자괴감 가지고 낙심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디 자리로 돌아오면 되죠? 기도의 자리로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순종하고 안 되면 다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나요? 없잖아요. 그걸 알면 안 되면 기도하는 거야. 우리 마음에 그 결단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던 부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안 되면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맨날 똑같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해 봅시다. 이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받는 거 별로 의미가 없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말고 무슨 답이 있죠? 여러분, 기도 말고 무슨 답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분명하게 들려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달아졌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순종해 본 일이 무엇이 있나?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던 일들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그래서 제 말과 행동이 변화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 아무리 애써도 순종할 수 없었던 일, 주님 안 돼요, 못 해요. 거기에 내가 죽기 살기로 순종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된 경험이 저에게는 없더라고요. 주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성령 충만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주셨을 때, 저에게 그 질문을 주셨을 때 가룟 유다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께 무엇이라고 말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상태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주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죠. 그렇게 고백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가 오늘 정말 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못하겠다고 여겼던 일들,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부분들,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죄의 문제들,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모든 불순종으로부터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끈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순종의 문을 통과해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인 줄 알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인 줄 알면서, 주님 안 돼요, 저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고백하며 버텨왔던 아버지의 불순종의 예배를 우리가 넘어서기로 원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더니
불순종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저앉아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모든 불순종으로부터 오늘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없다면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주님,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셨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아버지, 내가 그렇게 죽기까지 기도하며 목숨 걸고 기도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기도의 끈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주님께서 반드시 넘어서게 하신다는, 주님께서 반드시 순종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 붙잡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주님, 내가 끝까지 기도하는 자, 끈기 있게 기도하는 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바꿔주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이벽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의 걸음을 오늘 우리가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넘어서지 못했던 그 불순종의 벽 오늘 허물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순종의 문을 통과하여 성령 충만에 이르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셔서 안 된다고 했던 것 됩니다 주님,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 가능합니다 주님, 싫다고 했던 것 좋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주의 일에 섬기는,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오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곳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소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과 악의 문제들로부터, 아버지 모든 욕심과 자아의 문제들부터, 아버지 우리가 모든 중독의 문제들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빠져나와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에 가까이 가는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마음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으로 품어지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기뻐하는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오늘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라 하실 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라 하실 때 용서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불순종의 벽을 허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불순종의 벽을 무너뜨려 주소서. 넘어설 힘을 주소서. 모든 죄와 중독과 탐욕과 음란과 자기 사랑과 같은 불순종의 죄들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각 영역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주님의 말만 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가정에서 주님의 모습만 보이지 못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죄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 혹시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아직 주님 앞에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오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불순종의 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죄의 벽이 무너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모든 목회자들 아버지,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기지 못하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중독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아 중독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독으로 살아가는,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아버지, 자기 사랑의 그 시선을 돌려 주님 사랑의 시선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예수 중독으로 그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탐욕과 음란과 같은 세상의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유혹의 통로들을 주님께서 끊어주시고, 그 유혹들이 들어올 때 나는 짓고 예수로 사는 자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 주님의 은혜로만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작은 일 하나에도 순종할 수 없는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주님의 손길의 도우심에 힘입어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일어나 떨치고 일어나는 역사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이겨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안 된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던 그 모든 죄로부터, 그 모든 자아 사랑으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끊어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눈을 돌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만 이루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행하는 자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진심으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주님의 탄식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오늘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격려하심이,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오늘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힘 주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제부터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행하는 자로 오늘 새롭게 일어서는 역사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교회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각 나라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방의 교회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루다 셀 수도 없을 만큼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세계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주의 일을 행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께 사로잡힌 자, 진정으로 주님께 삶을 드린 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누구든지 교회를 보면, 야,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교회구나, 이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들이 열방 가운데, 족속 가운데 아버지 일어나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이 각 나라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각 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닮은 자들로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비추는 23억 명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세계에 있는 23억 명의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한 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나의 주인이 되셨음을 고백하고 또 내가 주님의 것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도 새롭게 일어서는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가, 모든 나라와 족속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놀랍게 뒤집어 놓으시는가, 세상을 얼마나 놀랍게 바꾸어 놓으시는가,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역사가, 그 놀라운 소식의 역사가, 성령 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열방의 교회들을 열방의 백성들을 주님의 것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온전히 주를 닮은 생각들로 삼으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그렇게 일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호주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열리는 사모 세미나, 목회자 예수동행 아카데미, 평신도 예수동행 일기 제자훈련,
시드니 부흥을 위한 예수동행 부흥성회 그리고 청년집회 이 모든 집회들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번 세미나와 집회들을 통하여 호주 한인교회가 호주의 영적 회복을 일으키는 구심점이 되게 하시고 호주 안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주의 사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주의 사역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생일을 삼으시옵소서. 목회자 예수동행 아카데미, 평신도 예수동행에게 제자 올려 위한 예수동행 아버지의 모든 집회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집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호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그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온전하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호주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집회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로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호주 한인교회의 목회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새롭게 일어나 호주 한인교회가 호주의 영적인 부흥을 이끄는 호주의 영적인 부흥의 구심점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번 집회와 세미나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심령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보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호주교회 가운데 호주 한인교회 가운데 호주의 국민들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제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대각성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호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그 집회를 이끌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르시는 줄로 믿사오니 지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 기도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호주 땅이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 예수 동행으로 일어나는 역사 주와 함께 동행하는 눈이 열려지는 사람들이 아버지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 역사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호주를 뒤덮고 있는 동성애의 문제들 마약의 문제들 이 모든 죄악의 뿌리들이 아버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끊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모든 죄의 길로부터 돌아서 아버지 정결과 거룩의 길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호주 땅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한 나라도 그냥 무너지게 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호주 땅을 새롭게 하소서. 호주의 나라와 국민들을 새롭게 하소서. 그들의 국민들의 국민성이 거룩과 정결로 뒤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호주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를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나라 가운데 특별히 호주 땅 가운데 예수동행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소식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전 세계적인 예수동행 네트워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의 간증을 나누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타교인분들은 각자가 섬기는 교회의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교회의 목사, 사모, 전도사님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된 교역자들이 되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삶으로 먼저 살아내는 교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각 교회를 천국 같은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지혜롭고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종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주 안에서 전도사님들이 또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마음을 품고 주의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 품고 그렇게 주 안에서 마음까지 하나 된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늘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충성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모든 일을 행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여 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교회의 교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혜롭게 세워주시고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로 먼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먼저 우리 교육자들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롭고 원하기는 주여, 우리가 먼저 자아의 끈을 풀고 끊어버리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종으로, 한 사람의 성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입술로 이 말씀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오직 주 안에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만 주의 일을 섬기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기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의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영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주의 종들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하여진 부분들이 주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돌보시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놀랍게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것을 내세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위하여 사역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태풍 힌남노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지난 폭우 때와 같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동성애와 마약, 탐욕과 음란의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주님 알아보시기에 합당하고 기쁨이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태풍 힌남노로부터 어머니 수혜를 입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분들의 영과 육을 지키시고 주님,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피해 복구와 구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번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어머니 생명이 잃었다는 소식,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소식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하나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을 이루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로 뭉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도자들, 아버지 주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 오늘 그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고정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이끌지 않고는 정말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심령이 정말 주 앞에 정직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또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함을 아버지 그 대통령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관들과 모든 법관들과 모든 국회의원들, 모든 지자체장들이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각 나라와 각 나라의 영역들 가운데 주님 그들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뒤흔들고 있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이 동성애와 마약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건강한 성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성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에게만 허락된 그 성애의 문제 아버지 그들이 탐욕과 쾌락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소년들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이 마약의 문제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마약에 찌든 나라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마약의 유통 통로들과 조직들을 주님께서 다 드러내어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돈을 소탕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해산되어 아버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마약을 소통하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바꿔주시옵소서. 그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아버지 즐거움만 추구하고 아버지 음란을 추구하고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뜻이 있는 일들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아버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다음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줄 수 있는 교육체계가 확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 가르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믿는 자녀들을 공교육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학교에 보낼 때 아버지 주님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의 교육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공교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주님의 세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인 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아버지 준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하게 열려지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환우들의 응답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주님께서 비춰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노는 역사를 주님 이루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기도할 때 이들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주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공통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환우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주님 앞에 그 이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정희 권사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공도함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합병증 없이 치료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권사님 남쪽 어깨에 파열된 인대를 주님께서 잘 붙여주시고 온전한 재활을 통해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몸 권사님 하루가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전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희영 집사님 내 치료로부터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간단한 대화를 넘어 온전한 대화가 완전하게 가능하여 지는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의 재활병원 병원에서 재활하고 계십니다. 주님 간암 진단 받았습니다. 주님 그 간암으로부터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춘덕 권사님 유방암 완전한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임재 심장이 직수술 이후 몸의 기능과 심장이 재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송미원 권사님 위마비 증세로 입원 중입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순숙 성도님 협심증 증세가 잘 치료되고 믿음으로 염려해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
병도 주사니 출혈력 판막기도 주십니다. 아버지 굳은 그 몸과 손과 발이 온몸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온전한 재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은영 성도님 구강암 수술로부터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치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조 남호 성도님 사모님 뇌종양 수술 받으셨습니다. 언어장애와 후유증 없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신혁 성도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주님 주의 아들을 건져주소서. 생명을 지켜주소서. 김재우 주님 주님 식도암 사기입니다. 주님 항암 치료를 못하고 있는데 몸을 회복시켜주셔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 이루어지시옵소서. 박현정 성도님 우리 허리 재수술 아버지 통증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일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온전한 회복이 그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여 담도중앙 제거 수술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온전한 치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재숙 권사님 허리 수술 받으셨는데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더 이상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그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혜 권사님 척추골절 신경 수술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권대성 집사님 갑상선암 수술 완치 판정 받았는데 주님 재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폐로 전이 되어 항암 치료 중이십니다.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암덩이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척추종양 제거 수술 받으신 우리 이민석 권사님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이복기 집사님 뇌출혈로부터 완전한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현 아버지 골수이식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임재덕 집사님 암이 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님 마음이 되었습니다. 수술 일정이 잘 정해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지영 성도님 임부정입니다. 주님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부작용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변정희 집사님 발목뼈와 인대 접합 수술 받으셨습니다. 주님 그를 빨리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은주 주님 신장 이식 수술 받으셨는데 신장이 잘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경숙 권사님 팔꿈치 골절 수술 받으셨습니다. 주님 그 팔이 온전하게 붙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은경 성도님 대장암 사기로 투병 중입니다. 주님 그 몸으로 전이 되었으니 그 모든 암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광균 권사님 직장암 사기로 치료 중에 계십니다. 주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유미 집사님 척수종양 재발되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되었는데 주님 그 마비를 풀어주시고 그 종양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박수진 성도님 폐암으로 치료 중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용치민 여원님 주님 포도망역 재건수술 아버지 잘 받고 또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혜연 주님 유방암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항암으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받을 수 있는 회복을 받을 수 있는 주님 그 능력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은 집사님 최근 폐암의 한 세포가 커졌습니다. 치료법이 찾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영혼을 구하여 주시고 그 가족분의 영혼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최종대 위암과 아버지 폐와 간까지 전이된 그 모든 암세포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료가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연자 아버지 당관암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신한수 집사님 위선종 수술 받으셨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그의 육신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희연 성도님 자궁의 문옥 제거 수술 받으셨는데 모든 기능과 모든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사람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치료의 역사를 주님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바로 없기는 그들의 영혼이 죽게 들어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하게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마음가운데 깊이 품어 치료의 광선이 그들 가운데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한 주간 동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도 기도하는 자들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불순종의 벽을 넘어 순종으로만 취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세미나와 집회의 일정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행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 가운데
감당할 힘과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은혜가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스태프들을 통하여 호주 땅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호주의 교회들이 그 나라를 변혁시킬 영적으로 새롭게 할 주님의 충성된 종들로 쓰임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다희 목사님 육신의 회복을 주님 허락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종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환우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바라기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비추어주시는 치료의 광선이 오늘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다시 감사의 고백의 나눔을 듣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미 일을 시작하셨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기도자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